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예와 문이나 전각을 전공하는 시백 안종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전공하기 전에 대부분들 그 어렸을 때의 그 생활을 좀 추적해 보면은 어렸을 때의 영향이 전공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초등학교 때 그 좀 나름대로 숫기가 없다고 그럴까? 그러했기 때문에 남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집에서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많이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에서 혼자서 즐기다 보니까 공책 또 도화지 색연필 이런 것을 갖고 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장해서 그 이 서양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 쪽으로다가 전공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서예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대학교를 미술대학을 다녔는데 그때의 전공 과목보다도 1, 2학년 때는 대부분 교양 과목을 많이 배우는데 그 교양 과목의 교수로다가 오셨던 분이 유명한 검녀 유희강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양화보다는 혹시나 해서 서예를 즐기게 된 것이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저의 작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대학 생활이 아니었나. 그 대학을 다니고 난 다음서부터는 자연히 서예를 중심으로 해서 1964년서부터 한 70년 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서예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이후는 서예에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을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후에 1980년 초에는 대부분 서예 전각 그 다음으로 해서 문인화를 사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어렸을 적에 어떠한 그 성장에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는 전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작가들로 성장하는 데는 참으로 어느 누구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국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입선, 특선 이런 쪽으로 그 모든 그 작가들의 형성이 다 국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다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그때 시대 상황은 그때 그랬었어요. 검여 선생님께서 서예를 가르치고 할 적에는 나름대로 서예로다 국전에 뭘 좀 바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했고 또 정각은 정각 나름대로다가 국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문인화는 그래도 제가 대학에서 서양화를 했던 그 애정 어린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습관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 맞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잘 그렸다는 것보다도 또 잘 표현했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작업으로 하고 있으면은 괜히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남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의 작가로다가 된 것으로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를 보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예술 방면에는 시켜서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조금 조금 발전하는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생활에 지쳐서 퇴보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는 없죠. 그러나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발전 가능성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데 어느 한동안은 잘 해야 되겠다는 테크닉 중심으로 갑니다. 사과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 색깔을 어떻게 칠하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약간의 거기에다가 자기의 예술성 내지는 철학성 같은 것들이 젊어지게 되죠. 그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예술 작품, 즉 개성 있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1~2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야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선과 한 색깔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서서히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미술 세계가 되거나 예술 세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생각지도 않게 그 서예를 좀 가르치러 79년에 이제 춘천을 오게 됐는데 나름대로 이 춘천이라는 동네가 좀 처음에는 낯두설고 또 너무 한적한 시골 같기도 했고 그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나름대로다가 조금 익숙하지가 못했을 때에 제가 가끔 의암댐 옆을 거닌다든가 뭐 이러다가 우연찮게 앉아서 다 먹고 남은 우유팩을 갖다가 뜯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뜯었는데 우유팩 속에 우유팩을 만들기 위해서 접었던 선들이 나오는데 그 선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야 이거 참 멋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쓰레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다. 이런 생각이 언뜻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거였었어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뭐 좋은 게 나오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유팩에다가 일단은 먹물을 먹이는 작업을 한번 해서 그 선들을 이용을 해보자. 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우유팩을 갖고 한 20년 동안을 이렇게 거기에 매달려서 할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조금 조금씩 우유팩에다 먹물을 묻히고 또 크레파스를 묻히고 그걸 어떤 걸로다가 표현을 할까 선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예전에 전각을 했기 때문에 전각 칼로다가 긁는 그런 작업까지 하다 보니까 선과 색과 이런 것의 조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나 나름대로의 세계가 한쪽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서예 작품과 맞물리고 문이나 작품과 맞물리면서 한 개인의 작품을 작가로서의 풍부함을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유팩 작품은 우연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지금은 나한테 갖다 준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작가가 작업을 한다는 것은 궁극으로 나중에는
어느 모이는가 처음에 시작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즉 그건 뭐냐면 저도 서예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인화를 하고 문인화에서 또 뭔가 발전적인 것을 뭐 좀 해보겠다 해서 우유팩 작업까지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요 사이에 들어와서는 변하는 것이 베토벤의 심포니다. 그러면 1번서부터 9까지 있는데 그 9번까지 속에서 아 5번의 운명을 들었다. 6번의 전원교향악을 들었다. 이러면 그 즉시에 뭔가 감동이 있거나 속에서 바치는 어떠한 그 내 생각의 출렁거림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저는 즉화라고 합니다. 바로 그리는 그림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그런 것들을 요 사이에 저의 작업으로 하고 있고 또 요 사이에 막 끝난 것이 그 뮬러의 겨울나그네를 제가 읽고 슈벨트의 겨울나그네 그 노래로다가 다시 만든 것을 듣고 그러면서 24점의 작품을 직사로 해서 직화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은 변해가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변화들이 처음 시작했던 그 서예의 획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새로움은 새로울수록에 옛날 속으로 자꾸만 생각이 가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그었던 획이나 옛날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옛것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서 옛것으로 들어간다. 즉 저는 서예의 선질이 선질의 표현으로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딱히 그 뭐 그렇게 꼭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정말로 기쁠 때, 슬플 때 뭐 이렇게 남들 오고 많은 그 남한테 영향을 받을 때와 남한테 영향을 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난 상태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바라봄으로 가는 것이 예술에 제가 지향하는 의미가 아닌가. 조금 말에 어폐가 있는지는 몰라도 회귀본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저만이 갖고 있는 철학성 내지 예술성이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표현이 되는 그런 쪽을 저는 희망하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예술의 저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그림을 안 그리고 또 예술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은 자기 집에 가서 죽기를 원하지 않나? 모든 완성은 궁극으로 와서 자기 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한하고 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근데 그게 나름대로다가 남한테 뭐 평가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얘기가 되면 어우 맞아 저거는 안종중의 작품이야 아 그 사람 일생이 그대로 있네 그거면은 자기가 그 이 예술생활 한 것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곧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들에게 중학교 생활을 물어보았다. 중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랑 가장 많이 달랐던 점은 뭐야? 일단 복장도 원래 자율복장인데 중학교 올라오면 교복을 입다 보니까 좀 더 정돈되고 규칙이 조금 엄격해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드니까 일단 규칙을 되게 잘 지켜야 뭔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이 날짜를 정해서 시험을 보는 게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축제나 이런 것처럼 초등학교 때는 잘 하지 않았던 걸 중학교 때는 되게 크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좋았어. 중학교 올라오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있어? 아무래도 새로운 학교에 가다 보니까 아는 친구들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를 걱정했는데 보통 친구들이 다 서로 막 경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다 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뭔가 먼저 말을 거는 게 어려우면 누군가가 먼저 걸어오는 말에만 대답을 좀 친근하게 해도 금방 친구들은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초등학교 때는 한 명의 선생님께서 한 반을 모든 수업을 담당하셨는데 중학교에는 교과 선생님들 있잖아.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근데 선생님들께서 먼저 말도 해주시고 우리가 수업 관련 질문을 얘기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여러 다른 언니들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같은 걸 준비하는 걸 보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하는 과정들도 재밌었고 해서 괜찮았어. 중학교에 다니게 될 신입생들이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교복도 꼬박꼬박 잘 입고 해서 바른 학교 생활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자면 선생님의 진도 수업을 따라갈 수 없고 중학교 생활은 이제 한 번밖에 못 해보니까 최대한 친구들이랑 재밌게 보낼 수 있게 좀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뭘까? 입학하고 나면 수업이랑 평가가 너무 많아져서 시간이 은근 없기 때문에 책을 방학 동안에 미리 많이 읽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랑은 수업이 많이 달라져서 어휘력이나 문해력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책을 읽어야 그런 게 느니까 책은 진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중학교에 오면 역사랑 사회라는 게 많이 나오니까 역사도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업 시간이 늘어나서 집중하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참고 잘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중학교 동아리 활동은 어때? 나는 동아리를 들어갔었는데 동아리에서 되게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랑 연습도 하고 그렇게 무대도 서고 공연도 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자기가 관심 가는 분야를 좀 더 들을 수 있으니까 수업 같은 걸. 그래서 동아리는 자기랑 맞는 게 있으면 꼭 선택해서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유학기제는 어떤 거야? 자유학기제 자체가 친구들이 좀 더 진로 방향을 찾을 때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라서 되게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많아. 그래서 일단 자기가 관심 가는 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를 듣는 게 중요하고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뭔가 듣지 않는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보낼 수 있어? 학교에서 수업 말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쉽게 친해져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6학년 마지막 12월로 돌아간다면 가장 무엇이 하고 싶어? 뭐야, 중학교 이제 떨어지니까 지금 보면은 애들을 초등학교 때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단 말이야. 근데 그냥 연락하자고 말하고 그때라도 즐기고 싶어. 맞아. 중학교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초등학교 때
그때가 솔직히 그냥 재밌고 뭔가 어려운 게 없잖아. 그치. 그냥 맨날 맨날 학교도 놀러 가는 기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어려운데 중학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난 진짜 좀 데뷔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방학에. 진짜 책도 좀 많이 읽고 뭔가 그냥 중학교를 초등학교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무 어려워. 난 그냥 중학교 와서는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많이 떨어지니까 맞아. 그 친구들이랑 되게 많은데 놀러 다니고 싶어. 맞아, 놀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때밖에 없을 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맞아, 이제는 괜찮으니까. 난 근데 진짜 많이 놀고 싶어. 방학을 진짜 알차게 보내야 돼. 그때 롯데월드 가기로 약속했는데 3년 됐어. 나도. 2월 1일에 가기로 했었는데 올 12월 24일. 근데 진짜 많이 놀걸. 제가 살아생전 이런 M40을 처음 봅니다. 와우. 굉장히 독창적이고. 저희가 한 2년 동안 심화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화 장비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오퍼레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연구의 선생님들하고 함께 심화 장비의 사용자 교육을 하고 있고 오퍼레이터 개념으로 이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째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지구과학 천문 쪽으로 망원경 하고 있습니다. 각 전공 선생님들 역량 강화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 학생들하고 찾아가는 형태의 연수도 계획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선생님들의 어떤 선체 관측이라든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활동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좀 더 다양한 이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수 선체 관측과 그다음에 관측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연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제 관측한 데이터를 다운받고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바이어스라든가 다크라는 이미지 처리를 하고 그걸 이제 좀 더 예쁘게 분석하는 그런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사실 좀 어려운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기보다 이제 동아리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동아리 시간에 풍요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뭐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동아리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처리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해야 되니까 나중에 별 사진, 지금 선체 사진 찍었을 때 또 학생들을 봐도 연습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샵으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예쁘고 좋네요. 관측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사진 편집은 안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사진 직접 편집해 보도록 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연구회라고 하면은 학생들의 자료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구회에서는 이제 그런 걸 다 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한테 연습 기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배우고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연구회로 앞으로도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보원에 있는 장비들을 저희가 쓰려고 장비를 꺼내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챙길 게 많습니다. 천체 관측 한번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챙겨 가야 돼요. 망원경 가장 아래쪽을 지지해 주는 삼각대. 요 눈금을 북쪽을 항상 향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걸 가대라고 하는데요. 가대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얘를 돌려서 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가대는 이제 삼각대랑 이제 경통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 가대 안에는 각종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들을 저희가 조작해가지고 이 별들을 찾아가고 위에 경통이라고 하는 무거운 걸 올리게 되는데요. 가대에 모터가 있거든요. 얘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 모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또 위에랑 아래에 무게를 맞춰주는 거예요. 방통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쉽게 볼 수 있도록 90도 꺾어주는 천정 미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여기서 빛을 모아준 걸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직선광으로 만들어주는 접안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작은 것은 이제 파인더라고 해가지고 병통으로는 너무 확대가 돼서 별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시야로 별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파인더라고 하는 찾는 도구. 그것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거는 오토 가이더라고 하는 건데요. 별을 하나 지정해서 걔가 움직이는 걸 자동으로 따라가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그 극식 종류를 자동으로 쉽게 1분 안에 찾아주는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핸드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 가대를 컴퓨터 없이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무한 배터리라고 얘를 배터리에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전원을 공급받도록 컴퓨터를 연결해서 설정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이제 올라가서 막 설정 새로 하면서 막 추위 떠는 것보다 여기서 세팅을 다 해보고 그리고 다시 정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위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예행 준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행 연습이라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접하느냐 이제 조금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한 발자국만 다가서서 과학을 바라본다면 과학이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과학이라는 거는 호기심, 그다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것도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면 그게 과학을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드릴게요.